한 가지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음식이 과연 혈당을 높이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지금 세 분 앞에 음식이 각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네. 김학래 씨 앞에는 달걀이, 또 김보아 씨 앞에는 떡이, 김세아 씨 앞에는 버터와 치즈가 있어요. 네. 이걸 다 드시고 아까 저희가 다 이 그 혈당을 체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상태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예. 아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배고프네. 아, 제가 이렇게 공복인 적이 없는데 근래. 아우, 현기증 날라 그래. 일단은 식사 요거 드시기 전에 혈당을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공복 혈당. 네. 135. 135. 높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으니까 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제 다시 한번 혈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송혜 선생님 도와주시죠. 아, 이거 달걀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네. 네. 공복에 몇 알 드셨어요? 달걀? 예, 두 알이요. 두 알. 아, 두 알 드셨어요? 네. 지금 이 음식들이 혈당을 다 올리는 음식이 맞는데 그중에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보다 더 떨어지셨어요. 오! 어떻게 더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어요? 아까 135. 135인데 아니 이게 맞게 나온 수치예요? 뭐 검사는 이 이제 간이 검사기 있기 때문에 측정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김보아 씨 이제 떡을 드시고 네, 아까 저... 공복 혈당을 쟀을 때 김보아 씨는 90이 나왔습니다. 공복 네. 혈당 90에서 떡을 먹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네네. 올랐을까요? 떡을 드셨어요. 신부 씨. 258. 258. 뭐요? 258? 대박. 와, 거의 지금 2.5배 정도 올랐어요. 와. 어머, 찹쌀떡 두 개에다 꿀떡 네 개밖에 안 먹었는데. 말도 안 돼. 와, 어떻게 혈압은 꿀떡꿀떡 그냥 한 말치가 올라가네. 와. 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망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250 갑자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김세아 씨는 공복 혈당이 89였어요. 네. 몇 시간 공복하신 거예요, 김세아 씨? 저도 같은 시간입니다. 한 3시간? 네. 접시에 있는 이 치즈만큼의 이 양을 먹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77. 77? 떨어졌어요. 김세아 씨하고 김학래 씨는 오히려 공복 혈당보다 음식을 먹었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두 분 혈당이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자, 우리 송 선생님 들어오셔서 네. 지금 아, 어떤 결과인지 이건 궁금해요. 아, 선생님 걱정돼요. 네. 김학래 선생님은 원래 혈당에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원래 뭐 이렇게 좀 규칙적이진 않아요. 네. 문제가 좀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공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위기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공복 혈당을 계속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서 조금 안정화되는 것이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워낙 신비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